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이뤄진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78%의 높은 찬성률로 쟁의 행위를 가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늘 오후부터 노사 대표와 마지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의 기로에 서자 산업계와 지역경제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조합원 1만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서 쟁의 행위를 가결했습니다. 투표율은 96.51%, 찬성률은 77.79%를 기록했습니다. 파업과 관련된 투표는 포스코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인 만큼 포스코 사상 첫 파업의 가능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5월부터 24차례에 걸쳐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기본급 최대 16만 2천 원 인상, 주식 400만 원어치 지급 등을 제시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와 지역경제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계는 포스코가 파업을 할 경우 지역과 국가 경제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조가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높은 찬성률이 사측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측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